응급! 응급 상황 발생! 저기 외상 중증 환자가 있어요. 골절 환자가 생겼다니까요? 어머, 뭐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시 상황에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너무 생생해서 실제 상황인 줄 알았어요. 지난 2023년 1월 개소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XR 중증외상 처치 훈련장. 지난 2020년부터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과제로 개발을 시작해 2년여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XR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중증외상 처치 훈련 프로그램이래요. 군 의무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량 전상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의료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상 처치 역량인데, 평상시에 외상 환자를 많이 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이 굉장히 긴급한 순간에 실습으로 연결해서 교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XR 기반 중증 외상 처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환자 사례를 기반으로 한 140여 가지의 다양한 조합형 환자 사례를 통해 실습할 수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2010년부터 외상 간호 핵심 과정의 교육 사이트로서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서 생도들을 교육하고 군 내외 의료인들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겠다 착안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훈련장에 들어서면 크게 특별한 것 같진 않지만 가상체험 고글을 쓰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훈련 환경이 펼쳐진답니다. 먼저 사전 훈련. 여기는 VR 훈련장. 외상 환자 사례별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를 처치할 때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실습입니다. 그리고 다수 사상자 중증도 분류 실습도 VR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현장에 지금 부상자들이 여러 명 있고 중증도를 확인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는 훈련입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긴급하다, 응급하다, 비응급이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분류한 다음에 빨리 상급기관으로 이제 이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혼합현실, 즉 MR 훈련장입니다. MR 훈련장은 사고 현장, 이송, 응급실 세 개의 훈련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4가지의 중증외상 환자 사례를 구현해 위급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어떤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폭발물 해체 작업 중에 지금 폭발 사고로 인해서 하지 절단한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리더를 맡고 그 오더를 내려서 처치를 시행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외상 환자를 이제 처치하는 방법을 배울 때는 텍스트로 보거나 덤이나 이제 생도들에게 뭔가 모형을 부착하고 구두로만 이제 이 환자 상태는 어떻다 지금 이렇게 표현만 됐었는데, 이렇게 XR 기계를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현실감이 느껴지고 내가 이 환자를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것부터 바로 해야겠구나 더 와닿아서 더 훈련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줘야 되는 사정과 처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 세션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팀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팀에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사전에 업무 분담을 하고 있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떠한 스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교육 목적 자체가 전반적인 외상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사정하고 처치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시저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흉부, 복부 관통상, 상하지 절단, 복합 골절 등 실제 외상 환자 사례를 메디컬 트윈 기술과 혼합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쌍둥이가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진료했던 중증 외상 환자 사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메디컬 트윈으로 생성해서 저희 시스템 안에 콘텐츠로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한 후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이때 메디온 헬기를 실제 크기로 구현한 모션 비이클에 탑승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송을 하는 모션 비이클이라는 장치고요. 군에서 근무하는 저희 간호장교라든지 군의관이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 의병 같은 경우에는 후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메디온에 준용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사이즈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관 생도들은 이송 중에서 지속적인 환자 처치가 진행되고요. 모션 비이클에서는 실제와 같은 소음과 진동을 구현해 헬기나 구급차가 이동 중인 것과 같은 생동감을 전달합니다. 현장에서 처치를 1차로 하고 응급실로 가기 전에 구급차 이송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처치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헬기와 구급차 안에서 처치하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서 정말 실제 실험이 나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환자 처치에 돌입하는데요. 학습용 훈련 모드에서는 환자 사정 및 처치 순서와 방법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어 훈련생의 실습을 보조합니다. 사관 생도들이 가이드에 따라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장에서의 처치가 다 끝나고 이제 응급실로 다시 도착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시뮬레이션 교육입니다. 아무래도 XR 훈련은 좀 더 리얼리티가 있게 그렇게 상황이 구현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지절단 환자나 이런 대량 전상자 같은 상황에서의 간호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의료 수준이 쑥쑥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군내외 의료진, 비의료인, 간호대학 교수, 학생 등 480명에게 교육과 훈련 체험을 제공한 결과 만족도가 평균 94점이나 됐대요. 그래서일까요? 2023년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도 국방부 대표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51년 6.25 전쟁 중에 개교하였습니다. 군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군대가 강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만 그 강군을 의무지원할 수 있는 의무지원 인력이 없다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생도들을 잘 교육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XR 기반 중증 외상처치 훈련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의 수준별, 단계별 교육 훈련은 물론이고요. 또 의료교육과 디지털 기술 융합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 더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확장할 계획이랍니다. 국군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게 될 예비 간호장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여러분, 언제나 저희 뉴스바바가 응원할게요. 뉴스바바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려요.